내일은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은 신라시대에 길쌈놀이를 놀이인 가베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신라시대의 나라 안에 부녀자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한 달 동안 길쌈을 해야 마지막 날인 8월 15일에 승부를 가려서 진편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해소곡을 부르면서 밤새도록 노래와 춤을 즐겼는데 그 길쌈놀이를 가베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맘때쯤이면 봄, 여름 동안 땀 흘려 기른 농작물이 염으로 수확을 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추석 명절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도의 감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사람들은 감사라고 하면 고마워하는 행위를 떠올립니다. 고마움의 대상을 찾아가서 인사하거나 선물을 주는 것을 감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를 행위로만 생각하면 형식적인 감사, 거치대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사라는 한자를 보면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라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한자 순서대로 해석하면 감사는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고마움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깊이 고마움을 느끼면 말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선물을 주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행동 이전에 나를 믿어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느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감사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감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맹인으로 살면서도 귀한 찬양시를 남겼던 환희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급하게 5달러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5달러. 그러나 그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크로스비의 집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의 집에 인사를 하러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정확히 5달러를 놓아두고 갔습니다. 크로스비는 5달러로 지폐를 손에 쥐고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비록 육의 눈은 멀었지만 모든 순간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즉석으로 이 시를 지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아멘 할까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로스비가 이렇게 만사 형통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거치대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나를 돌보신 난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시다. 그럴 때 시대마다 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분마다 초마다 가장 알맞은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늘의 위로로 안아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역사하실 걸 믿으시면 아멘. 우리 양양이 피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가 조화롭게 대비되고 있음을 봅니다. 바로 충만하신 자와 충만함을 받는 자입니다. 어떤 자와? 충만하신 자와 충만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럼 충만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요. 우리들은 빈 그릇과 같은 존재로서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체험을 받아야 할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체험을 받되 충만히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혜 바다에 나아가서 작은 손바닥에 바닷물을 채우려 한다든지 단순히 오늘 좋은 설교를 들었다, 은혜 받았다로 말로 만족하려 한다면 이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오늘 주의 은혜가 물가에 나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히 채워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성경 속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한 자가 용기 있는 자가 됐다는 것. 자,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혈질의 사람이 온유함이 승한 자로 바뀌었어요. 어린 양치기였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같은 믿음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 모두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시고 수많은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받은 예벤예셀의 돌기둥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절망과 시험의 자리에서 오히려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벤예셀의 돌기둥, 실족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용사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예벤예셀의 기도, 돌기둥이 삶 속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증거하는 예벤예셀의 돌기둥이 가득한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은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 위에 은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 첫째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작은 은혜에서 큰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은혜 받아야 그 위에 은혜가 임한다.
물방울이 실개천이 되고 그 개천이 모여서 큰 강물이 되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란 처음에는 작은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큰 은혜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나다, 가나다나 그런 한글의 철자법을 배우는 이유는 그 문장을 만들고 읽기 위함이고 그 문장을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다른 것들을 습득하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가 받은 작은 은혜는 또 다른 큰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소망의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찰만한 은혜 물 속에 들어간 자는 다음에는 무릎이 찰만한 은혜를 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허리 그리고 큰 강물의 온몸을 담글만한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게 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큰 은혜를 얻기 위하여 더욱 큰 믿음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그리고 온전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반복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은혜를 주신다. 마치 바다의 파도가 한 번 쫙 밀려오고 그 뒤에 파도가 또다시 이렇게 딱 밀려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마치 사르밧 과부의 가루를 담아둔 그릇에 담이 없고 기름을 담아둔 그릇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치지 않는 계속 공급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루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빈 그릇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빈 그릇 어떤 궁핍함과 어떤 모자람이 있습니까? 궁핍함을 채우기 위하여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되 여러분의 준비된 그릇은 더러운 그릇입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닦아진 그릇입니까? 어떤 그릇입니까? 예? 어떤 그릇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더러운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릇의 크고 작음을 원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인생의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를 주목해서 바라보십니다. 빈 그릇이냐 세상에 더러운 것이 담긴 그릇이냐를 살펴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거기에 더럽다면 하나님 채우지 않아요.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깨끗하냐 더럽냐 그걸 살펴보십니다. 혹시라도 내 인생의 그릇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의 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깨끗해진 심령을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저와 여러분 간구합시다. 영혼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육신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체험받았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께 나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체험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어떻게 하라?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에 대대에 이르로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개입해 주십니다. 어디에? 나의 삶의 자리에 개입해 주세요. 그러면 다니엘 6장에 보니까 악한 원수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게다가 짜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가장 강점인 기도를 약점을 삼아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을 기도로 돌파하고 감사로 돌파했습니다. 감사, 감사. 그리고 그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을 때 비록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조금도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해를 당한 그를 묶었던 끈만 싹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딱 막으셨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다 같이 절대 감사. 절대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 어렵다 할지라도 힘든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시험과 고난이라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주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악한 사단의 입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요나서 2장에 보니까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 다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그 상황은 고난의 상황이요 죽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다 떠올렸고 절대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거기에서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누게 주님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육지에 토하니라. 여기 재밌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요나의 고난이 언제 끝났습니까? 언제 끝났습니까? 바로 기도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었을 때 끝났어요. 혹시 이 자리에 요나와 같이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옆 사람한테 감사 회복하십시오. 감사가 회복되면 고난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시험의 퇴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그때부터 퇴장한다고요. 시험에 판소리를 배우는 사람들은 좋은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피나는 훈련을 거칩니다. 그런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폭포 아래에서 소리 연습을 하는 겁니다. 폭포가 팍 쏟아지는데 그 옆에서 소리 연습을 해요. 훈련이 잘 안 된 사람은 목소리가 폭포 소리에 묻혀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지만 오랜 시간을 거쳐서 득음을 한 사람은 그 목소리가 강한 목소리로 뚫고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작은 사람의 목소리가 폭포 소리를 뚫고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이유는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서 폭포 소리와는 다른 톡톡한 소리의 파장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포의 소리와는 전혀 다른 파장으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소리를 할지라도 뚫고 나올 수 있다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세상의 소리와는 또 다른 파장을 가질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고난의 파도가 우리의 기도를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사는 그 모든 방해를 뚫는 또 다른 영적 파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즉시 내 삶에 임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파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기도는 세상의 소리에 묻힐 수밖에 없어요. 묻힐 수밖에 없어요.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들으므로 세상의 파도 소리를 뚫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삶을 끌어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를 죄와 우상 숭배로부터 지켜주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입니까? 아니, 도둑질입니까? 남을 속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바로 감사하지 않는 죄예요. 가장 큰 죄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에는 인간의 죄악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 죄악 중에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감사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감사치 않는 것이 죄일까요?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에 부어주신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안네. 나의 삶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감사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여러분의 감사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은 원망의 열매가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감사의 씨앗을 심읍시다. 여러분 마음밭에 감사의 씨앗을 심을 쪄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속사람의 감사의 기름이 넘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고 우상 숭배 유혹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밭에 의심의 메뚜기, 불신의 메뚜기, 원망의 메뚜기가 있습니까? 오늘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웁시다. 감사로 채웁시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밭을 덮고 있던 모든 해충이 사라지고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삶 속에 넘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사업에 또 인간관계 속에 감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띄지 않는 악한 쓴뿌리가 모두 사라질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는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만 저는 상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는 너무 상처받았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상처와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상처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말게 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넘칠지어다. 그리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어린 시절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수많은 오해와 고난을 체험했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왔어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딱 열고 전에 했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감사합시다. 예.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감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제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항상 머물며 삶 속에 하나님의 미라클이 끊이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